이정현 선수였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저가운데 기대감을 축복시키는 선수는 이정현 선수였습니다. 15분 47초 만에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신상원 선수에게 정말 뒷걸음질만 치다가 넘어질 뻔했었는데 바로 이제 상대의 힘을 역용해서 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어려운 상황을 타게 보려고 이정현 선수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결과적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상원 선수 스톱은 이해가 좀 템플러 배치도 안 좋았고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병력이 많이 안 뽑혀서 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에 밀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밀리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을 신상호 선수가 연출하고 말죠. 네. 저 남는 돈만 다 유닛으로 환상이 됐어도 이 베네트를 제압은 못할지언정 좀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좀 뭔가 순간적으로 다른 상황에 집중을 했었던 탓인지 마른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좀 허무하게 밀려버린 감이 있었죠. 신상호 선수가 정말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기복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중요한 것을 기점으로 자, 해법을 찾았던 선수였고요. 이정현 이 선수는 조귀환 선수입니다. 네, 조귀환 선수고 일단 2군 평가전에서 성적이 좋지가 않았던 선수입니다. 3승 8패로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프로토스전에서 중후반 초반이 아니라 중후반 운영이 정말 특기라고 했기 때문에 조귀환 선수를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현 선수의 초반 운영이 아니라 또 기가 막힌 중후반에 아주 머리 쓰는 싸움에서 능한 선수가 바로 조귀환 선수라고 하네요. 자, 조귀환 선수에 이어서 이스토리의 네 번째 프로토스는 과연 누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자는 바로 이 선수다. 이스토리의 프로토스 명예해보. 네, 바로 나와주네요. 부합상 경기에서 다 거의 다 잡은 경기였다고 해도 가운이 아닐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그 경기를 좀 아쉽게 놓친 감이 있었는지 좀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기복을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다시 자신의 실력 입증시켜야겠죠. 자, 조규환 선수의 본선 리그로의 귀환이냐 아니면 신상호 선수의 복수냐. 네 번째 세트 문 글레이브입니다. 자, 이 지역은 문글레이브고요. 보시는 이 저그 크립 바로 이 조귀환 선수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 세 번째 경기 이어서 네 번째 세트에 계속 연달아 출전하고 있는 신상호 분명히 자처했을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신상호 선수가 또 한 번 나왔는데 이 선수가 지난 프로리그에서 26승 24패 그 24패 중에서 반 정도는 정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다던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지켜내지 못해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승리로 합산이 된다면 무려 한 40승 정도를 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아쉽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진짜 미지근한 선수가 아니라 비슷한 한 5화 정도의 승리를 보여준 선수가 아니라 진짜 아주 고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돼야지만 팀을 책임질 수 있고 팀을 더 상위권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뭐 비단 신상호 선수뿐만 아니라 이스트로의 모든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그랬었죠. 신트리오를 비롯해서 진짜 모든 뭐 신희승, 신상호, 뭐 서기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신대근 선수까지 네. 모든 선수들이 박상호 선수도 그랬고요. 진짜 모든 종족 선수들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모습을 안정감으로서만 승화시킨다면은 진짜 이스트로 무시무시한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상호 선수 그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죠. 뭐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좌절하게 만드는 장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자취하시는 분이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들고 가다가 이불이 엎었을 때 네. 다 먹기 힘 있잖아요. 가다가 이불이에. 네. 실제로 이스트로가 3대2로 진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 만들었다가 경기를 패배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팬들이 이스트로의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앞으로 0910 시즌에서 더 멋진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이 신상호, 우리 신재욱, 서기 선수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이 서기수 그리고 신상호 선수는 0809 시즌에 비해서 그다지 뭐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다는 느낌 좀 들죠? 네, 언제나 뭐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라서
예, 뭐 이렇게 기량이 하락세를 탄다거나 예,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나 좀 그 자리라는 거. 예. 좀 나아지는 모습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 장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진풍경이네요. 네. 이게 나 지금 저는 이게 네. 누구 가만히 보자. 이게 네. 누구 진영이지? 저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드론이 프로브 넥서스를 건설하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그러니까. 그런 조기한 선수의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원래 이렇게 해처리를 펴려고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우펴지게 하는데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게 하여튼 뭐 만들었습니다. 재치가 있는 신이에요. 네? 조기한 선수. 네. 저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런 모습. 네. 드론도 이제 빨리 조기에 귀환을 해야겠고. 예. 예. 군대 가면 제일 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휴가 복귀라는 네. 겁니다. 네. 특히나 그 예. 조기 복귀. 그렇죠. 네. 지금 정말 큰일이 났으니까 빨리 이제 복귀를 해라. 그런 소리가 네. 정말 싫었죠. 예. 네. 자.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네. 우리 또 한승엽 해설의 이제 리그의 마지막 중계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현장을 많이 찾아오셔서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네. 많이 쉬십시오. 자, 네. 건강해져서 오실 겁니다. 저도 많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한승엽 해설에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꼭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레어테크를 올리고 있는 조귀한 선수입니다. 일단 이 맵도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신상호 선수 프로토스가 더 염두를 하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뭐 문글레이브는 상당히 무난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세란, 저그, 프로토스 모든 선수들이 좀 무난하고 뭐 특별할 만한 점이 없다. 뭐 자원도 충분하고 센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무리 수가 없고 지형적인 이점을 어느 한 종족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기본기,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신상호 선수의 프로브리고 이제 스타게 돌리는까지 네. 확인하고 있는 오버로드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센터 싸움인데 센터가 좀 넓게 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또 자리를 거점을 또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되고 그 센터 라인부터 펼쳐지는 다른 멀티의 공략이 쉽기 때문에 정말 그 센터 싸움이 중요한 맵이 바로 문글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센터 자, 지형을 예. 보면 저렇게 표창 모양으로 그렇죠. 글레이드인데 그거죠. 예, 네. 그게 좀 헌트리스가 들고 다니는 무기라고 하네요. 예. 예, 그렇죠. 워크래프트 3에 보면 이제 글레이브 스로어라는 네. 그런 또 유닛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무탈처럼 막 이렇게 쿠션 데미지를 입히는 예. 예, 그런 유닛이 바로 이제 헌트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신기합니다. 예. 자. 또 이제 게이트웨이. 앞마당에 투 게이트웨이 몰래 숨겨서 짓고 있고요. 아주 네.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크롭으로 계속 정찰 꾸준히 해주고 있고, 예, 네. 뭐 본진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예. 어느 정도 상황을 지레 짐작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는 다크아칸으로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생각이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크아칸을 위한 준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딱 걸리네요. 나갔다 큰일 날 뻔했죠. 만약 걸렸으면은 저걸이 많이 숙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네.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드론도 충분히 눌렀기 때문에 조규현 선수 뭐 스파이어 완성되는 시점부터 탈처리를 다시 돌려서 상대방 컷에 견제하고 지상군 물량으로 체제를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스탈리스크로 한번 상대방의 허를 찌를 것이냐라는 판단이 쓸 것인데 일단은 먹고 있는 자원을 생각한다면은 다수 해처리를 늘리면서 에스컬이 생산할 듯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예. 아직까지 두 번째 가스를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드론과 해처리 위주의 공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컷에 대한 그 대비는 스컬지로 또 정찰도 또한 스컬지로 하겠죠. 자, 이 저글링의 손길을 뿌리치고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질럿들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근데 위치가 상당히 좋았고. 아, 성큰! 성큰과 저글링 사이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신상호 선수 질럿! 네, 막히고. 아이고. 네. 애초에 좀 입구 쪽을 통해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위로 올라가면 농성을 좀 잘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질럿. 좀 잡았다는 생각이 신상호 선수가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추가 저글링이 나오면서 예, 아쉽게 다 잡혀버렸네요. 예. 커세어는 좀 살렸는지 지금 뭐, 예, 둘 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았어요. 자, 이거는 예, 예. 그 와중에도 집중력을 잘 살렸네요. 자, 다시 한번 제차 스피드업 질럿을 찔러보고 있는
신상호 선수인데요. 예. 그 육질러시 참 아쉬운 순간이겠네요.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들어갔더라면 발업이 되는 타이밍과 동시에 예. 사질러시 또 멀티 쪽으로 달리면서 추가적인 피해까지 줬을 텐데 신상호 선수 순간적인 판단이 좀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웨이를 확 추가해주고 있는 신상호. 조기현 선수도 뭐 지금까지는 예. 깔끔한 방어 그리고 멀티에 대한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까지 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카즈를 네. 통해 상대방의 체제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주는 모습도 좋고요. 네. 네. 커세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신상호 선수가 질러서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조기현 선수가 어떤 체제를 지금 선택을 하는지 어떤 유닛이 나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러서 들이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카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모탈리스트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조기현 선수는 오늘 출전한 선수 가운데 이제 가장 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드래프트 통해서 프로게이머가 됐고요. 비공식전 총 전적이 5승 12패, 승률 20.4%, 그리고 풋터스전 3승 6패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업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은 더더욱 공격적으로 신상호 선수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해본 조기현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참 괜찮네요. 플레이가 네, 상대방의 기습적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발업 질럿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게 되고 있고 예. 스커지를 통해서 꾸준히 상대방을 정찰하는 모습까지도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글링으로 이쪽적인 두 번째 멀티를 포토스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핵심을 일단 조기현 선수가 잘 짚고 있어요. 네, 일단은 좀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신 두 분 해설인데요. 네,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움직여서 캐런 공사대를 걸려 탓해주고 있는 조귀환 선수. 자, 적절히 찌르고 빠지는데요? 조귀환? 네. 프로토스 이러면서, 이런 럴커가 좀 미리 좀 와서 자, 캐런을 달리는데. 지금 취소시켰으니까. 바로바로. 예, 바로바로 연타가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럴커 좀 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서 아 근데 멀티 저지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네. 더 같이 움직였으면 선발이 더 잘 맞았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네요. 예, 로보틱스 퍼실트 올려주고 있는 신상호입니다. 그 사이에 오버로드 몇 킬이나 잡혔나 보겠네. 커세어가 2킬 기록돼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저그 입장에서 커세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건 큰 부담일 수 있는 거고 예, 예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그님과 럴커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캐논이 지어지기 전에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을 늦췄더라면 저그가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계속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라인이 아니었고 한 걸음 더 앞선 라인이었겠죠. 네. 아우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또 자신감이 치고 나오고 있어요. 공격이 수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신상호 선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넥서스를 취소시킨 것도 아니었죠. 네. 조기현 선수는 지금인 병력들을 프로토스의 병력에 대치해서 뺄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넣고 과감하게 추가적인 멀티 지역에 달려가는 편이 어떨까 싶은데요.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조기현 선수입니다. 러커들이 보이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찌르고 있는 신상호 선수. 아 근데 지금 옵저버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 말씀해주신 대로 소설 얼굴을 어느 정도 수비를 하면서 멀티 프로토스의 멀티를 취소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저거를 피해서 아 집중 못하고 있어요. 아 조기현 선수 예 이거 아 이제 럭커 럭커 잡히면 이거 한동안 많이 흔들립니다. 네 자 퍼로 아 이 병력까지 합세하면 이 마비되겠는데요. 네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상대가 멀티는 내줄 수밖에 또 없고 상대가 멀티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조기현 선수가 가고 있는데 자, 초반에는 네. 좋았는데 중반 이후에 조기현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줍니다. 장지수 선수도 그랬고 조귀환 선수도 그렇고 방송분의 적응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신인들의 가장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그 점이죠. 자신의 실력을 이 무대에서 100%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인을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인데 와, 예, 네. 조기환 선수 아직까지는 좀 긴장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되면은요, 한번 경기할 때 눈이 몇 개가 지켜보는데요. 아, 이건 결정적이에요. 일단은 멀티를 뺏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뺏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그가, 와, 본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눈을 잡고. 19킬!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옵저버가? 12킬! 예, 너무나 아쉽습니다, 조기환 선수. 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피해가면서 들어잡아주고 있는, 그리고, 하이브!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만 정말 조기현 선수가 잘 해줄 수 있으면은 신예에서 베테랑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길을 걷지 못하면 계속 신예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장진수 선수도 그랬고 방금 제가 그 말씀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조기현 선수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 주셨거든요. 그 불과 몇 분을 지키지 못하고 아 이 스타이어도 타기에 안 당하게 애초에 지킬 수 있었는데
네, 집중력 많이 잃었네요. 네, 그냥 한 방에 무너지네요, 한 방에. 아, 이거 삼성전자 진짜 오늘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중에 이정현 선수 빼놓고. 예, 뭐 이정현 선수도 승리하긴 했지만 예, 약간의 신상호 선수의 실수가 좀 겹쳤었죠. 그렇죠. 예, 뭐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야, 아직까지는 합격점을 딱 받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예, 없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B등급은 세 개 종족을 다 합쳐서 B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상호 선수 유닛 정말 꾸준히 잘 나오네. 이전 경기와는 좀 다른 모습 신상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 잘했기 때문에 본인 모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신상호 선수가 아까는 다른 경기력을 좀 보여주네요. 스톱을 두려워하지 않는 러커. 그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는 질런. 예. 아, 하이브는 어 드론이 질러 세 개. 네, 하이브는 파괴가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브는 파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질러들이 하이브 파괴, 그리고 러커를 피해서 물러서면 되는 거죠. 드라곤이 저글링을 잡는 네, 참 잘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넥서스 하나 내줬고, 그리고 신상호 선수는 상대방의 하이브를 예, 네, 하나 뺏었습니다. 하이브를 깼습니다. 네, 정말 같은 거지만 정말 같을 수가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네. 자, 우리 스포닝 풀까지도 아, 집중을 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기환 선수 같은데요. 예, 두 번 골, 스포닝 골, 스포닝 골! 아, 예,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유닛이 없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지금 하이브가 간 저그에게 드라곤과 템플러로 덤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아요, 신상호 선수가. 예. 질럿은 없고 옥저버 없어도 스톱만으로 정리가 되는데 옥저버도 왔어요. 네, 옥저버까지 왔네요. 자, 조기환 선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되면 없죠. 스포링풀 파괴됐기 때문에 저글링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레어 네, 나올 수 있는 게 드론밖에 없어요. 일단 오늘 펼쳐지는 맵들이 저가 충분히 뭐 더 좋다고 해주시는 이런 지지입니다. 조기환 선수 지지 선언. 네, 저가 더 좋다고 평가되는 맵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장수 주영달 조기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지금까지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이 문글레이브에서 저그와 프로토스는 두 배 승률 10-5로 저그가 앞서갔거든요. 그렇죠. 야, 이정현 선수가 분명히 더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더한 경기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칸이 계속 정우라인이 강하게끔 성장하려면 차명한 선수 같은 그런 스타가 좀 나와야 되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3-1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한 세트를 이정현 선수가 챙겨가긴 했습니다만 다음 시즌에 삼성전자 칸이 더욱 높은 곳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우라인 차명을 하나 가지고는 그 정말 1년 단위 리그에서는 피로도 이런 거를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로 치면요, 그 과부하가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다음 세트, 5세트, 마지막 세트 잠시 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